싹수. 싹수가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맛난 거는 많이 먹었어요. 감독 홈태겸의 될성식품 싹수는 섬세합니다. 숨은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픔을 포착하려고 그러고 그는 언제나 될성 부른 떡잎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유지영 감독님의 싹수는 소통이다. 추진력이다. 가꾸지 않은 자연의 정원. 조종덕 감독님의 싹수는요. 침착함입니다. 싹수는 말이다. 똑심있게 밀어붙이는 편이거든요. 못가기긴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카파 필름즈 2017. 카파 필름즈 2017. 싹수 있는 신인 감독들의 장편 데뷔전을 응원합니다. 관객 프로듀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싹수 있는 신인 감독의 장편 데뷔전. 당신의 영화를 픽하세요.